1년에 1200개 이상의 집을 영상을 올려드리는 대한민국 대표 분양 채널 하마TV의 파주 지역 팀장 꼼장어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집은 야당동에 위치한 신축 빌라 현장인데요. 테라스 길이만 10m가 넘습니다. 어떠세요? 가구가 없는 상태로 촬영해서 와, 이 큰 공간을 좀 작게 느끼시는 건 아닐까요? 30평대 중후반 정도 돼 보이는 거실과 주방. 이사 와서 샤워 커튼도 필요 없고요. 칸막이도 필요 없습니다. 부스 설치했습니다. 4m 가까이 되는 커다란 안방이 있어요. 기본에 충실한 집이에요. 드레스룸 공간 엄청 크지요. 총 16동, 100세대가 훨씬 넘는 대단지고요. 주차장 이 정도면 충분하죠? 세대별로 1.5대 이상 주차 가능해요. 우리 집은요, 세대별로 한 세대씩 창고를 드리는데요. 문도 달려있고 등도 있습니다. 넉넉한 4평 가까이 되는 창고. 1층 테라스 세대, 대왕 테라스 있는 세대 좀 궁금하시죠? 바로 이 집입니다. 영상 바로 보시죠. 전실 공간 여유 있죠? 신발장 4칸, 키 큰 장으로 모두 키를 다 높였어요. 키 큰 장으로 있어요. 그리고 일괄 소등 버튼 들어가 있고요. 3연동 중문 설치되어 있고 방 한번 보시죠. 2m 80폭에 3m 25 정도 길이니까요. 30평대 중반, 후반 집에 세 번째 방, 그 키 크기가 나와요. 시스템에 없고 아직 설치 전인데요. 설치될 거고요. 바깥으로 이렇게 황룡산 숲세권이 뿜뿜 보이고요. 방 위치가 상당히 괜찮네요. 오늘 몹시 무더운 줄 알았는데 창문 하나 딱 열고 나니까 엄청 시원하네요. 각 방별로 에어컨 그리고 온도 조절기 다 들어가 있어요. 2번 방입니다. 안방이 얼마나 크냐면요, 4m에 3m 40이니까 무척 큰 안방 맞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이 밑에 바로 침대 놓으면 딱이죠? 요즘 안방은 옷장하고 화장대 다 넣고 안방 꾸미라고 하지 않습니다. 안쪽에 드레스룸 공간은 따로 배치를 해놨죠. 이 공간까지 포함하면요, 이 방의 길이가 6m 60이 훨씬 넘어요. 요 정도면 폭이 한 1m 60 미만이기 때문에 드레스룸 행거 설치하시고 나서 옷장 공간으로 충분히 이용하시기가 좋아요. 그리고 여기 개폐가 가능한 창호 LG 하우시스 이중창 들어가 있습니다. 변기, 세면대, 거기다 거울 수납장 일부 들어가 있고요. 제가 뒤편에 살짝 나와 있었는데요. 샤워 부스까지도 쏙쏙쏙쏙 넣어놨습니다. 3번방하고 안방 구조 모두 보셨어요. 욕실 보셔야죠. 이거저거 잡다한 거, 화려한 거 다 필요 없다. 그냥 심플하게 원한다. 모던한 스타일의 욕실이에요. 세면대, 변기, 수납장 큰 거, 그리고 샤워버스도 큰 거 만들어놨습니다. 가격을 많이 낮추고요. 집의 크기는 넓히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구조랑 골전은 좋은 제품으로 썼습니다. LG 하우시스의 이중창, 베란다 하시는 거 보이시죠? 열어놓으면 개방감이 아주 시원해요. 시스템 에어컨하고 공기정화기가 거실 그리고 실내 곳곳으로 모두 설치가 되어 있어요. 34평형의 거실에 걸맞지 않게 거실이 너무너무 큰데요. 4.3m 예상해주세요. 소파홀은 화이트 벽지, 그리고 TV홀은요 비앙코 타일로 설치를 해놨습니다. TV 설치하시면 딱입니다. 건너편에 주방 공간 볼 건데요. 여기 식탁 자리, 아예 식탁 등을 설치를 해놨네요. 4인용, 6인용, 원형 식탁 얼마든지 설치하셔도 돼요. 이쪽 공간은요, 전기 콘센트 보이시죠? 양문형 냉장고랑 김치 냉장고 여유있게 두세요. 기역자형, 이거는 럭키 세븐인가? 7을 연상시키는데요. 세븐을 연상시키는 주방 형태. 거기다가 밥솥 놓는 공간, 인덕션 놓는 공간, 메리푸드, 상부장과 아래 장들, 천지입니다. 그리고 환기창, 맛동풍에 강해요. 남향을 바라보고 있고요. 이쪽은 당연히 북향이겠죠. 그리고 빅사이즈 싱크볼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식기를 건조할 수 있는 공간까지 있어요. 다용도실 공간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단차를 두려면 확실히 두어라. 사각 배수구, 그리고 1등급 나비엠 보일러, 여기다가 월스타워 설치하시고 바깥으로 역시 환기창 크게 나 있고요. 숲세권 바로 들어갑니다. 1층 테라스 언제 보여주는 거야? 잠깐만요. 2번 방 보여드리고 보여드릴게요.
3m 20에 2m 60 정도 방 크기예요. 방 3개가 모두 크기 작은 게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리고 에어컨 실외기 공간은 향후에 설치될 예정인데요. 이쪽 공간 보시는 대로 이쪽에 바닥면을 좀 설치를 하고 위에 실외기를 얹을 거예요. 주피디님이 아주 빨리 갔네요. 거기 테라스 약간 여유 공간이 있죠? 여기는 아주 길쭉한 테라스가 또 연결돼서 있거든요. 데크 시공, 바닥 다 맞춰놨죠? 벽면도 이렇게 데크 펜스를 올려놨죠? 아주 관리하기 편하게 되어 있어요. 향후에 이렇게 방부목 처리 또 페인팅 해놓고 나면요, 이용하시면서 몇 년에 한 번씩 페인팅만 한번 칠해주시면 유지 관리하시기가 상당히 편리해요. 이 정도 공간이면요, 1m 60 정도 되는 폭, 길이는 준 10m 가까이 되기 때문에 어닝 두 파트 설치하시고 아이들 나가서 뛰어 놀라고 해주세요. 강아지 키우셔도 됩니다. 여기도 전원주택, 여기도 전원주택, 여기도 전원주택, 여기는 온통 숲세권 조용한 곳이에요. 구독자님들, 파주 야당동에서 3억대 1층 테라스 세대 데크 테라스 큼지막한 집 찾으셨죠? 이 집 어떠세요? 저 이 집 보고 아주 깜짝 놀랐어요. 아직 계약 전이에요. 그렇지만 보고 가신 분들 너무 많습니다. 지금 파주 야당동에서 테라스 세대라고 하면 4억대, 5억대가 넘는 것도 있는데 나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가성비 있게 심플하게 내가 꾸며서 쓸 수 있는 딱 적절한 금액대의 집을 찾고 싶다. 바로 이 집입니다. 바로 이 현장이에요. 야당동에서 총 16개 동으로 분양하는 대단지 신축 빌라 현장이고요. 전원주택과 숲세권에 둘러싸여 있는 곳이라서 아주 자연 친화적인 환경의 곳입니다. 야당역까지 도보로 10분 거리 안쪽이고요. 와석초등학교 이용하실 수 있고 자가용으로는 자유로, 제2자유로 설문IC 모두 이용하실 수 있어요. 분양가 3억대 중후반 기억해 두시고요. 실입주금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5천만 원 예상해주세요. 개인의 소득과 신용별로 실입주금 변동폭이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대표번호로 연락주세요. 제가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마TV 꼼장어가 파주에서 여러분들의 테라스집 꼭 골라드릴게요. 지금까지 꼼장어였습니다. 꼼!